아이고, 큰일 났다. 아유, 지각했네. 아유. 첩 수업 시간이 국어 시간이라고 했는데 큰일 났네. 발디나 선생님이 오실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조금 늦게 온 학생 이름이 뭐예요? 저 잉여맨입니다. 잉여맨 군.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죠? 수업 시간에 늦는 사람? 맞아요. 내가 수업 시간에 늦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 엄마는 봐주도록 하겠어요. 너도 학생이 있네.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늦는 사람이 있어요. 자, 앉아보세요. 비밀 학생. 자, 선생님이 마사지를 해줄 거예요. 네, 진짜. 자, 공부할 때 아주 도움이 되는 혈액순환 마사지! 선생님, 왜 저는 왜 때려요? 국어책으로! 국어책으로! 피하기 샷! 아무튼, 자, 그러면 오늘, 자, 발디나의 국어 교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디나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첫사랑. 선생님의 첫사랑은 초등학생 때였어요. 왜 이렇게 빨라요? 초등학생 때 국어책을 펼치자마자 시를 읽었거든요. 국어를 사랑하셨구나. 그럼 세종대왕님을 좋아하신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그러면은 리아 학생부터 읽어보세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책을 펼치고 빛내리는 호남성 남명열 정영 이거 시간이야! 내 노래 같은 걸 들고 와가지고. 자, 그럼 이번엔 태태기 학생. 저는 국어책에 있는 가시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가시처럼 빗게 박힌 기억은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그대마저 선생님, 장난도 못 치네. 아니, 수업 시간에 노래를 부르나? 시를 치라고 했더니?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단지 학생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단지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왜 귀여운 척까지 해? 왜 안 때려요? 아니 저기요. 적당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 수업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념의 학생 한번 시를 외워보세요. 네. 잠시만요. 제가 책을 잠시만, 교과서가 어디 있더라? 잠깐만. 수학책은 있고, 과학책도 있고, 미술책은 있는데, 국어책을 놓고 왔네. 이거 어쩌면 좋지. 뭐 지금 수학책 다 있는데 국어책이 없어! 선생님, 제가 국어 시간은 국어를 별로 안 좋아해서요. 국어를 안 좋아해! 아니 어떻게 된 학생들이 왜 지금 국어책 하나도 없고 말이야! 선생님! 우리 짜장면 다 죽었어! 저 사인이었어. 어디 갔어 이놈의 자식들? 응? 머리 짜장면. 짜장면이 아니라 선생님은 유전이에요. 리아야 너 그거 알아? 저 발디나 선생님 친오빠가 발디래. 역시 닮았더라고. 그치. 엄청 닮았네. 어쨌든 우리는 15분 안에 여기서 탈출해야 돼. 무슨 게임 같다, 그치? 그리고 교문을 나가려면은 네 가지 문자를 만들어야 된대.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거 어떻게 하는데 넌? 발디나 선생님이 그러셨어. 난 못 들었는데. 그래.
학교로 나가고 싶다면 네 글자를 맞추시오. 여기다 글자를 넣어야 된대. 그렇군. 너 잘 가. 친구를 펴라! 와, 왔다! 야, 큰일 났다! 와, 와! 잠깐! 선생님! 이러지마! 지금이라도 김소월이랑 진달래를 외우면 봐주도록 하겠어요? 김소월의 진달래? 아, 그거 뭐지? 선생님이 불러줄게요! 나 모기가 역겨워하실 때에는 칼로 찔러 이어맨을 죽이리오다. 자네는! 그거 시간이 아닌데? 선생님? 아, 넌 뭐야! 도라니 선생님한테! 넌 이제 내 선생이 아니야! 맞아요, 나는 너희들을 죽일 존재예요. 넌 짜파게티야. 너들이 선생님을 뭘로 하는 거야? 얘들아, 13분 안에 빨리 나가야 돼. 짜파게티가 쫓아온다. 빨리 상자에서 비밀번호를 찾아. 오, 하나 찾은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목숨은 한 개야, 얘들아. 어떻게 그래? 하나만 더 줘. 대학생 한 명 보냈고. 미안합니다. 역사에는 아주 위인이 많아요. 선생님이 천국에 보내줄 테니까 천국에 있는 위인들을 만나서 시를 읽도록 하세요. 어떤 위인들이 있는데요? 일단 한소월이랑요. 네. 선생님도 잘 몰라요. 묻지 마세요. 아, 선생님. 선생님. 아는 게 뭐야, 선생님? 선생님이 왕이었다면 폭군이야. 선생님은 사실 국어보다 역사를 더 잘하거든요. 도대체 그럼 몇 대를 저를? 뭐 이런 책도 없고, 응? 나름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하나도 아는 게 없잖아. 선생님, 저는 국어책을 갖고 왔는데요. 야, 하나 찾았어. 나도 하나 찾았어. 좋아 좋아. 너희들이 나가기 전에 전부 다 죽여주겠어. 저 보시지, 짜파게티야. 짜파게티. 그래, 그냥 일요일만 좋아하잖아 너는. 녀석. 찾았다. 선생님! 선생님! 이건 폭력이에요! 일로 오지 마! 요즘 복권이 바닥으로 추락했어요! 선생님! 선생님! 너희들은 이제 끝이야! 선생님. 내 교권을 되찾을 때가 왔다고! 선생님, 저 국어 시간이 제일 좋아요. 이쁜 선생님이 있잖아요. 어허? 정말이니? 네, 그래도 국어 시간만 듣고 싶다고요. 어허, 여기다 정말이니? 네, 정말 이쁘세요. 여기다 일로 와보겠니? 선생님이 꼭 안아주고 싶구나. 아, 싫어요. 여기다 너 양호실 데리고 간다. 양호실 싫어. 꼭 선생님이 뽀뽀해줄까? 잔이네, 뽀뽀라니. 정말 잔이네, 저 얼굴에 뽀뽀라니. 이 녀석도 선생님의 국어책 뺨싸먹은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만. 선생님, 왜 서희를 근데 못 잡으세요? 나이를 드셨나? 선생님, 제가 왜 그러지? 제가 잘생긴 선생님 한 명 소개시켜드릴게요. 남자 선생님. 어머, 누군데? 아, 진짜 잘생긴 선생님 있다니까요. 어머, 누군데? 그 영어 선생님이거든요. 괜찮으세요? 영어 선생님? 네. 그 한국어도 못하는 영어 선생님? 아, 네. 국어 시간을 제일 싫어하시죠. 와, 너부터 죽여주겠어. 영어는 정말 싫어하시는 국어 선생님이야. 선생님! 아, 벌써 두 명이 죽었어? 두 명밖에 안 남았어. 그게 너와 나네. Like it nice, 너네, 너와 나. 여기 진짜 잘 숨어있자. 쓴 거니? 걱정 마, 선생님 날 죽어도 못 찾아. 저런 짜파게티란 말이지. 나 신라면이 좋더라고. 학생들이 아주 입이 잘 분방하군요. 에이, 입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역지사지라고 알고 계신가요? 오, 깜짝! 아! 선생님 죄송해요. 선생님 위에서 보니까 부장복급맨인데 머리가 너무 빠르게. 허공 다 보라고 알고 계시나요? 아, 허공 다 봐 쓰지 마세요. 그런 게 어딨어. 오, 깜짝아. 니야, 아직 10분 남았어. 10분 남았으면 버텨봐. 알았어, 걱정하지 마. 일로 와, 이 곰탱아. 잡아보시지, 짜파게티 요리쌤. 널 잡아서 서커스에 팔고 말 거야. 서커스에 판다고? 말하는 곰탱이 같으니라고. 평생 따라와 보시지.
우리만의 저런 학생이 있었나? 오, 영생 따라와 보시지. 네 학생 허공답보라고 알고 있나요? 그게 뭔가요, 선생님? 내가 알려주도록 할게요. 이런 야비한! 선생님, 어, 선생님의 의무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 뭐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짜파게 띠가 날라다녀.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은 하늘을 난 적이 없어요. 야, 비밀 통로 여기 진짜 많은데 여기는 안전하겠다. 인간은 하늘을 날 수 없답니다. 내가 하나 더 찾았어. 딱 하나만 찾으면 되거든? 내가 하나 있어. 응, 하나만 찾으면 돼, 그러면. 이 학생 어딨나요? 선생님이 1대1 교습을 해줄게요. 어떤 수업인데요? 선생님? 선생님이 비밀비 두근두근 비밀 레슨. 뭐 어떤 수업인데요, 선생님? 선생님과 단 둘이서 하는 비밀 레슨이에요.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비밀? 싫어, 싫어. 선생님이 비밀 레슨을 받으면 성적이 아주 쭉 오른다고요? 선생님 근데 머리카락 짜파게티예요? 근데 진짜? 어렸을 때부터 스트레스였다고요! 야고르지로 저 짜파게티야? 야고르... 정말 빠지셔야겠어. 야고르지로 선생님을 놀리다니! 짜파게티 정말 교권이 바닥으로 추락했구만. 선생님도 학창시절 때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아채시할 때 열심히 국어랑 공부를 했어요. 시미킨이요? 아니, 국어요, 국어! 요즘 애들은 말이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유민아, 너 어딨어? 이 텔레파시가 들린다면 말해줘. 나는 지금 2층이야. 오케이, 난 3층이야. 오케이. 어디 있을까? 선생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나 안 보고 싶어요. 야, 어떡해? 딴 책은 다 가져놓고 영어 책만 가져올 수 있지? 아니 국어 책만 가져올 수 있지? 리아야, 어? 내 목소리 들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다음 교시 무슨 시간이야? 다음 교시? 국어? 다음 교시도 국어야? 그런가? 아니, 다음 시간은 영어 시간이에요. 영어 시간이래. 영어도 싫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영어 시간이에요. 아니 이렇게 좋은 순 우리말을 남겨두고 왜 영어를 쓰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그럼 영어 못하세요? 영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은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랍니다. 선생님 거짓말. 못하는 거예요. 언제 잡아요? 어딨나요 도대체 여러분들? 못 찾겠죠 선생님? 야구르죠? 선생님이 말이에요. 좋은 사자성을 알려줄까요? 찰나! 일로 오세요. 야메타! 그건 일본어예요. 일본어. 오. 오. 안돼 야메타! 여맨 학생 혼자 남았네요. 저는 여맨 학생만 있다면 아주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맨아 여기. 거기 네 목소리가 들려. 여민아 여기 난 유경이야. 난 저수상에 가버렸거든. 이건 선물이야. 그럼 이만해. 안녕. 정말 올라가기 힘들군요. 역시 요즘 어린애들은 체육을 정말 잘해요. 선생님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 여민 학생 국어책을 안 가져온 순간부터 당신의 목숨도 가져오지 않은 거예요. 여민 학생 4층이 있네요? 거기 있으면 선생님이 못 찾을 줄 알았나요? 그리고 여민 학생 목숨은 한계랍니다. 못 찾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제가 못 찾다니요? 설마 그럴 리가요? 여민 학생을 다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 근처에서 여민 학생을 본 것 같은데? 이 스멜 향기 여민 학생의 냄새인데요? 여민 학생 1층에 있지 않고 여기 있군요. 선생님 잘 됐어요! 진짜 국어 책 국어 열심히 할게요.
괜찮아요. 이제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아. 왜냐면 일본학생 이제 죽을 거니까요. 아, 아 운수 좋은 날 정말 감명 깊게 읽었단 말이에요. 운수 좋은 날. 그럼 일본학생 멈춰보세요. 네. 운수 좋은 날 다시 말해보세요. 운수 좋은 싫어하는... 날. 운수 좋은 날. 운수 좋은 날. 운수 좋은 날 죽게 생겼군요. 기회를 줘도 맞추질 못하네요. 어디 갔어? 오, 운수 좋은 날. 오늘 운수가 참 없는 날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싫어요 싫어요. 선생님은 여맨쿠만 보이는 말이에요. 싫어요 진짜 저도 싫어요. 생활기록부에다 뭐라고 적어줄까요? 우리 여맨 학생 공부를 참 못하고 국어책을 안 가져오는 학생이라고 적어놓으면 대학을 못 가겠죠? 안 갈래요 대학교 안 갈래요. 괜찮아요 갈 이유가 없어요. 저한테 죽을 거거든요. 아 진학 못해요? 아 당연하죠. 퇴학이 아니고 이거 뭐 살인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그냥 퇴학 퇴학시켜주세요 이럴 거면. 안 돼요 인생에서 퇴학시켜줄게요. 유명한테 아 일단 도대체 어디 갔나요? 카드 하나가 어디 갔어? 유빈 학생 도대체 어디로 갔나요? 못 찾겠죠 선생님? 선생님이 보고 싶어요. 아 싫어요 저는 진짜 싫어요. 싫어요? 저 진짜 싫어요. 선생님의 사랑을 거부하네. 싫어요 싫어요. 오 찾았다! 찾았다 나가야 돼. 안돼 싫어 3분만 못 들고 나가야지. 여배 학생 그렇게 말을 하면 선생님 앞에서 대기를 타지 않을까요? 자, 아 진, 달, 레, 꽃이구나. 비밀번호가 진달래 꽃이구나. 정답이에요. 진달래 꽃을 실을 지금 말하면 선생님이 용서해 주도록 할게요. 진달래 꽃? 그 가시는 길에는 날 지려밟고 가시 없어서? 그거는 2절이에요? 1절을 아 몰라요 선생님 진짜. 선생님이 한번 소울을 담아 노래를 불러볼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다. 진지해도 싫다. 진지해도 싫어. 진지해도 싫다. 저도 안 나가면 돼요 선생님. 그럼 선생님이랑 여기서 영원히 살아볼까요? 선생님 저도 시간 지나도 안 나가면 돼요. 여기 지키면 저 안 나갈 거예요. 너무하네요 연애학생. 일로 오면 안 될까요? 선생님이 아주 이뻐해 줄게요. 싫어요 그냥 뭐 그냥 교실에 살아야지 뭐. 일로 와봐요 연애학생. 아주 좋은 걸 발견했어요 선생님이. 유명 학생? 선생님이랑 눈치 싸움 하자는 거예요? 저야 저 유명 학생. 이렇게 젊은이랑 놀 수 있는 것도 얼마나인지 모르겠네요. 어디 가? 선생님이 이 불꽃 국어책으로 한번 맞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올라갔나? 어디 간 거지 도대체? 유빈 학생 어디 숨어서 혼자 뭐하고 있는 거죠? 나 여기서 지켜보고 있는 건가? 미쳤구나! 잠깐만 이 소리는 진, 이 스파 소리는 달 안돼 네. 진달래 꺼 도와주면 죽었어. 탈출했다. 안돼 찰싹 선생님. 선생님 너무 기분 좋아요. 어머 유명 학생 선생님이 마사지를 아주 잘해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 두 번째 판 할 건데 이번에는 비밀번호 안 찾고 그냥 11분 동안 살아남고 15분 뒤에 정문으로 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합시다. 시작! 네 여러분들 도망치세요.
선생님, 저는 국어가 제일 싫어요. 왜냐고요? 국어는 좋은데 선생님이 너무 못생겼어요. 아, 저는 아이 국어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더라. I like it. Hello, teacher. My name is Jinus. 시작. 근데 선생님 머리에 번개 맞으셨나? 머리에 hey, teacher, your hair is 불닭 볶음면. 애들아 떨어져 빨리. 거기 있으면 죽어. 안 죽어. 우와야, 쟤 뭐야? 쟤 돌고래인가 봐. 뭐야 저거? Hey, teacher. Hey, hey. 잠깐만 뭐야 안 가? Hey. 아, 잠깐만요. 선생님 방금 머리 박시기로 죽였어. 불타는 짜파로니. 깜짝 배우네. 저 머리카락이 창이었나봐.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불타는 짜파로니. 짜파로니 어때? 아니 선생님이 총을 쏘기 시작했어. 짜파로니 어때? 근데 그런 게 어딨어요. 아, 늑대야 이번에 아, 진짜 잘 싸워 볼 거야? 아, 아니, 난 전혀 무섭지 않은 걸. 와우. 나 진짜 한번 잘 싸워 보려고. 나 진짜 안 들켜 보려고. 오! 아, 다시 살아 나오세요. 다시 살아 나오세요. 네. 어, 감사합니다. 아, 너무 어이없게 떴네. 높은 곳에 떨어졌으니까 살려 드리는 거예요. 아, 선생님. 아, 총 쏘는 게 어디 있어요, 선생님. 왜요? 선생님 네? 총 쏴서 넘어졌잖아요. 아니, 저는 학교에 이렇게 약간 이 짜파로니 같은 애들을 잡는 게 또 제 일이거든요. 선생님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짜파로니들아 거기서! 아, 잠깐만요! 아! 도망치라 했잖아. 그래서 날름날름 도망쳐라. 저게 뭔 선생이야? 사이비야 사이비. 날름날름 도망치지 않으면 칼로 그냥 숭 훌쩍 해버렸다. 뉴쿠 짜파로니 나르는 짜파로니. 못 잡죠? 못 잡지? 짜파로니. 못 잡지? 달리는 짜파로니. 못 잡죠? 왜 못 잡아? 총이 있는데. 못 잡죠? 못 잡죠? 못 잡죠? 저런 게 어딨어? 이제 나르는 짜파로니. 총 쏘는 게 어딨어? 형 안 쐈어. 총 안 쐈어. 네? 빨리 남았군. 자, 야, 나 혼자 남은 거야? 아, 8분 남았나? 버텨봐. 나르는 짜파로니. 짜파로니. 아, 좀 살아봐! 아, 좀 살아봐! 빨리 가봐! 머가리 탕탕 되면 몸이 너가다 목장가 굴었어! 여기 긴장돼가지고 숨이 안 돼! 머가리 탕탕 되면 몸이 너가다 목장가 굴었어! 짜파로니 어때! 짜파로니 어때! 아니 왜 이렇게 못 도망가? 아 진짜. 어떡해. 아 이렇게 어렵다고? 내가 봐줘서 그랬지 안 봐줬으면 저렇게. 이렇게 어려워? 마가리 통통 면 몸이 먹었던 먹장 갖고 났어. 오케이 다시 숨어 봅시다. 5초만 세고 와보세요. 야. 5초 되세요. 자, 1, 5, 시작. 단지. 머리 아프면 칼로 두방 세방 네방 됐어요. 아 벌써 죽어. 어떻게 1분도 못 버텨. 나 여기서 짱 박혀 있는다. 와 봐라. 찾아봐라. 저 아찔한 왕초강 선생님. 선생님은 국어 시간이 제일 행복해. 국어를 좋아하는 학생도 좋아한다 꾸다싸이. 국어를 좋아하는 학생은 얼른 관광으로 모이세요. 왜 이러냐고. 저리 가. 미리 뚫어놔. 미리 이렇게. 아이 그거 말하시면 들키잖아. 모르지. 여기 진짜 모를걸? 하긴 멍청이선 모를걸. 선생님을 굴욕감에 주면 안돼 꾸다싸이. 난 딴 데 갈게. 잠깐만. 아, 선생님! 선생님! 아, 텅비면 몸에 목장 갖고 났어! 아, 선생님, 진짜 잘못했어, 지! 불타는 짜파로니!
야, 장난 아니야. 나 이렇게 한 건가? 엄마가 정성님이 엄마 막장 갖고 왔어. 다리 삐죽 나와버렸어, 고다싸이! 뒤에서 뚫고 나오는 게 어딨어! 마가리 텅텅 비면 머리 먹던 게 고다싸이! 아이고, 수명 뭐지? 13번인가? 뭘까? 끝난 거예요. 태택이만 남았는데? 저 죽었어요. 아니야,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래요? 도망가세요. 아, 이럴 수가. 너가 유일한 생존자야. 네가 유일한 생존자야. 땅을 하지 난 이 맵에 없었으니까. 도망가야겠다. 근데 보통이 아니던데 쟤 진짜로? 괜찮아 나 무조건. 나 게임 시작하고 10초 만에 죽었어. 야 이걸 어떻게 버텨. 10분 남았어. 저 녀석 어디 있는데? 그거 물어보냐? 내 뒤에 있어? 모르지 그건. 와 왜 이렇게 빨라. 야 김리아 왜 이렇게 빨라. 야 김리아 왜 마가리 텅텅비면 몸이 짜파로니 어때? 와 뭐야 쟤. 야 왜 이렇게 빨라 쟤. 짜파로니 어때? 아니 숨어 있어야 된다 이거. 못 도망가 얘한테. 짜파로니 짜파로니. 아니 도대체 뭐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이제? 왜 이렇게 빨라?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발디나 선생님 아온 이벤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발디나 선생님 무서워. 안녕. 아노 상봉의 오토바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저희 가볼게요. 안녕. 안녕. 안녕.